아 미쳐버리겠어. 이 두더지 자식 어떻게 소탕해가 돼 이거. 두더지 이 두더지 자식 또 어떻게 소탕해가 돼. 사냥꾼들 일로 와봐. 먹이를 갑시다. 아 그냥 싸그리 구워 먹죠 이거. 이 두더지 자식들을 우리 식량들을 다 그냥 뺏어 먹고 있다고 이거. 하루 빨리 소탕해야 돼 이거. 근데 유대야 야 우리가 배고픈데 좀 먹을 수도 있지. 나눠 먹자 우리. 너 꺼져 너. 아니 착딱 드세요 그러면. 어? 각자 1인분씩만 맞아, 드시면 맞아. 되는데 넌 두더지잖아 뭔 헛소리야. 맞아. 아니 내가 니네를 니네를 뜯어 니네를 먹을 수가 없잖아. 우리? 두더지가 사람을 어떻게 먹어? 말이야 방귀야. 맞아. 너 손가락 짜끈짜끈 먹어버린다 너. 하하 이거.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두더지 잡기에서 두더지를 많이 해서 오늘은 사냥꾼으로 스타트합니다. 오늘 그냥 두더지 그냥 잡아먹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두더지 잡기 텔레토비 특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부리 두더지. 오 리타니 사냥꾼 수고. 자 방금 중명이가 눌렀을 때 두더지가 나왔고 두 번째에서 네, 나왔습니다. 리 사냥꾼은 진리? 맞죠. 마크의 중력자금은 모르는구만. 아 근데 굳이 더 뭐 그냥 수진님은 그냥 바보예요.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야. 아, 왜냐면 사냥꾼이 나 뽑혔는데 계속 뽑고 있어. 아니야 내 얼굴 나오려고 하는 거지. 나 얼굴이요? 멍청해도 괜찮아. 괜찮아. 맞아 바보인 게 봐봐 여기 여기에도 있네. 수인님의 과거의 나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와. 와 근데 이제 이거 내 나이인데? 어? 중력이 나이야 곧 있으면? 중력아 벌써? 중력이 지금 몇 살이야? 나는 시간이 열렸지. 저 지금 23살 96년생 쥐띠요 지금. 와 중력이가 이 나이 됐어? 와 옛날 수인님 나이 됐네. 나 17살이었는데 그때 언제나 학교 때 좀 없었잖아. 와 나도 19살이었는데 그때 순이는 없었지. 와 나 순이는 나도 8살이었는데 부지마시지 마요. 아 근데 저 때는 순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늘 열심히 드시면 되고요. 자 사냥꾼은 두더지를 다 잡으면 승리하고요. 두더지는 사냥꾼을 다 잡으면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에메랄드는 시작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에메랄드 오픈 시간이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저희가 다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캐집니다. 네. 다 나왔을 때. 네. 잔자라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오늘 안 봐드립니다. 오늘 두더지 잡기 빡겜 특집입니다. 다들. 언제 봐줘. 자, 저도 그냥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리타님도 영상 찍으시고요. 제가 죽으면 리타님 화면으로 나올 거거든요. 하지만 근데 사실 그럴 일 없거든요. 왜냐하면 두더지를 너무 못 하거든요. 아 이렇게 도발? 진짜 아, 두더지가 먼저 진짜. 알려드릴게요. 빡겜 보여줘야 된다 이거. 오늘 먼저 죽는 놈은 안 돼. 오늘 드립 친다고 가까이 왔다가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아 오케이 그럼 아버님 그냥 네? 그렇게 할 거면 퍼블 그 사냥꾼이건 두더지건 퍼블 지각비 가자. 어 오케이 퍼블 지각비 가자. 오케이 가자. 자 퍼블 지각비 가자. 퍼블 받아야죠. 오케이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안 움직이는 거 없어. AFK 먼저 죽은 3명? 먼저 죽은 3명 지갑비? 와 3명이요? 2명 해 2명. 아 3명 많다 3명 좀 많다. 와 리타니 AFK 지렸죠? 오케이 그냥 아니, 먼저 죽은 2명 지갑비예요. 난 내가 하자고 안 했어. 너희들이 해달라고 했다야 그냥 죽을 겁니다. 2명 지갑비. 야 우리 두더지 서로 죽이지 말자. 아 진짜 흑박겜이다 오늘. 자 그러면 게임! 오케이. 거리가 그렇게 멀었나? 스타트! 가자 리타! 모이자! 난 진짜 항상 생각하는 건데 리타님 오라고 하면 한 번을 오는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냥 리타님은 그냥 문제야 그냥. 통화 오라고 하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맨날 그냥 자기 통화방에 있어 계속. 그럼 내가 결국 통화방에 다시 올라와야 돼. 헐 그냥 오세요 리타니. 맨날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이거 리타니원. 내가 할 때만 이동하고. 네? 나
나랑 팀일 때만 통화방 옮기고 나랑 팀 아닐 때만 어 내려가세요 라고 하고. 아니 뭔 소리예요. 제 기분 따라해요. 그냥 빨리 캐세요 그냥. 리원 어? 아 캐고 있어요. 아버님보다 더 빨리 캐고 있잖아요. 뭐야 난 이거 왜 자꾸 안 캐져. 도마뱀 꼬리로 이렇게 하면 안 캐지나? 아 곡괭이로 어 곡괭이로 캐야 되네. 리타니 제가 앞장 설게요. 어서 빨리 네. 캐세요 빨리. 음? 알았어요. 지금 두더지들이 그냥 설치고 있어요. 그 설치고 있는 두더지들 그냥 잡아 먹어야 돼. 구워 먹어야 돼. 그냥 사냥해 먹어야 돼. 아버님. 어? 지갑비 저희가 물 수 없어요. 두더지들이 내야죠. 뭔 소리야. 리타님이 낼 건데. 아, 내가 왜? 봤을 때 리타님 바로 죽습니다. 어. 아니야. 내가 딱 그 굴 찾으면 아버님한테 알려주고 나는 밖에서 몬스터 잡고 있을게. 알았지? 뭔 소리예요? 저 오늘 사냥 열심히 할 건데. 아. 아, 사냥은 내가 할게. 아버님이가. 오늘 그냥 각자 산다는 마인드야. 리타님 돈은 리타님이 벌어야 되고 벌어서 쓰고 내 돈은 내가 벌어서 쓰고. 아시겠죠? 그건 맞지. 근데 아, 굴 들어가기 싫은데. 굴 들어가기 싫어? 언제까지 좋은 것만 할 거야, 리타니? 어? 뭐야, 어디? 뭐야, 아무도 없지? 누가 다이아 가져가? 이거 왜 캐갔어? 아직 못 벌써? 캐가는데? 시간 되어 가져갈 수 있는데. 지갑비? 아, 진짜, 리얼. 지갑비다. 누구야? 아, 누구야? 솔직히 말해라. 시작할 때 말했는데, 그죠, 언니? 와, 진짜 미쳤다. 와. 시작할 때 말했는데 누구임? 누구임? 되겠어? 누구야? 삐삐 켜 일단은 누구냐? 나 켰어. 검거했다는데? 아버님 잡혔대요. 누구야? 네. 남수님 남수님 누구 남수님 했대요? 누구예요? 남수님 검거했다면서요. 빰빠밤 빠바바밤. 범인은 순익님입니다. 순익님 몸에 있었어? 와 순익님 지각비 인정. 언니가 가져가 놓고 누구냐고? 와 그냥 문제네. 아니 진짜 웃겨. 와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그냥. 아 맞아 CCTV 설치해야지. 남수님 쩔었습니다. 검거 좋았어요. 완벽했죠? 네. 완벽 그 자체였어요. 바로 그냥 그 다이아몬드 설치 안 된 줄 알았네. 와 나도 나와서 없길래. 와 그냥 문제네. 일단 위쪽에다가도 해야 돼. 내가 요즘 렌식시 하다 보니까 카메라 위치가 진짜 중요하더라고. 어 맞아. 자 와 한눈에 다 보인다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다가도 CCTV 하나 더 설치해 놓죠. 야 저 위에 그냥 완벽 그 자체야. 이 뒤쪽까지 검거한다는 마인드지. 와 CCTV 오늘 미쳤다. 각 오늘은 진짜 이긴다는 마인드로 한다. 맞아요. 어 나 뭔가 찾은 것 같아. 여긴가? 언니 굴 찾았어 굴. 아 일단은 우린 강해져야 돼. 거기 들어가기 전에 탱탱볼 같은 거 하나 정도 맞춰놔야 된다는 마인드지. 알았어. 뚜비라도 잡아야겠다. 야 돈 내놔 뚜비. 내놔. 자 뚜비 잡으면 얼마 나오죠? 와 돈 많이 나오네. 이거 총 금방 25? 맞추겠는데? 5만원? 어. 어 오늘 심지어 몬스터 잡기도 쉬워. 미쳤다 오늘. 맞아요. 와 이거 그냥 사냥꾼을 위한 날이네. 아 언니 나나는 좀 세. 와 나나 미쳤다. 뭐야 여기 더 있어. 뭐가? 어 50만원 줄걸? 우와 나 120만원 있는데요 지금. 나나만 잡으러 가야겠다. 오 대박. 나나 좋은데? 자 난 뚜리. 사냥꾼은 그 흙을 못 캐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심해야 돼. 불, 사다리. 맞아요. 사다리까지 이거 미리 맞춰놓고. 아 이거 곡괭이는 해놔야겠다. 그 금 같은 거 안 캐가는지 잘 살펴봐야 돼. 다이아도? 아 보스도 잡아야 되는데 보스는 잡기 어렵겠지?
보스는 아가씨 거기 가면 다 따르다니요? 빨간 애들이. 보는 그냥 안 잡아야겠다. 그냥 선빵이야. 보스는 그냥 선빵이라고? 어 아니 그 주변에 있는 빨간 뽀들이 막 뭉쳐와서 아버님 닭을 때려. 어 조심해요. 그냥 순이님 바닥에서 그냥 놀고 다니시네. 나나야 돈 내놔. 내가 돈이 좀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아이템 맞춰가지고 애들 죽여야 되거든요. 와 진짜 미쳤다. 아니 돈 개잘 벌려. 그냥 나나만 잡으는데 이거 오늘 사냥꾼을 위한 맵인데? 나나 위치 맞아. 외워놨다가 나나만 계속 돌아와서 잡아야지. 나나 위치 이쪽 하나 아까 저쪽에 하나 나나 두 마리밖에 없나? 나나만 계속 잡아도 그냥 돈 벌릴 것 같은데? 아 저기 위에도 있네 나나. 뭐야 나나가 왜 저 하늘에 있어? 여기 위에까지 세 마리네. 나이스. 아 올라갔어? 그냥 나이스. 얘는 왜 이렇게 날 때려. 나나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사냥 당해. 그냥 넌 그냥 사냥 당하는 존재야 나나야. 그냥 나한테 돈 줘 돈. 그래 바로 그거야. 돈 열심히 조금이라도 놓쳐서는 안 돼. 다 가져야 돼. 다 먹어. 홀짝홀짝. 또비를 두 마리 때려가지고 죽을 뻔했네. 자, 리타님. 자, 이게. 안 죽었다. 다음으로 넘기는 게 어떤 거였지? 그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하고 다시 풀어야 돼? 그 와. 왼쪽 밑에 보면 카메라 있어. 카메라. 와 그냥 좋다. 나 위치 잘 해놨다. 지금 내가 돈 350만원 벌었어 벌써. 어 진짜? 어 개꿀. 좋아. 나 뚜비 잡고 준거야. 일단은 이걸로 일단 애들 굴을 팠을 거거든요? 애들이 일단 굴 파는 거 그냥 내비둬요. 예 크게 상관없으니까. 와 400만원 벌었어. 대박. 아버님 나 200만원 있어. 200만원? 700만원이면 바주카 살 수 있어. 아버님 여기 나나 나왔어. 나나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왼쪽. 응. 보자. 우리가 바주카포를 사는 게 일단 첫 봤다고. 맞았어. 스나이퍼는 사실 근데 장난감용이지. 스나이퍼도 근데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어서 좋아서. 잘 맞추면 한 방이다 스나이퍼가. 어? 원래 잡던 데 나나 없는데? 어딨지? 어디 쪽에 나나가 나왔어? 나와서 왼쪽. 아우니 굴 하나 더 찾았다. 굴 두 개 찾았다 나. 어어어 일단 찾아다녀. 아니 정면으로 쭉 뛰어와. 여기 위에 여기. 오케이. 아 이쪽도 하나 있구나. 어 그냥 얘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애가 태어나겠네. 얘를 맞아. 리타님이 제일 먼저 때렸지. 어 리타님 탱탱볼사 하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낙뎀으로. 알았어. 얘 미쳤네. 굴을 되게 깊게 팠어요. 내려오다 죽으란 심보로 조심해야 돼. 야 나나 뭐야 이거 미쳤네. 나나 사골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마크이지야 실시간 배지된 느낌인데. 기분 탓일 거야. 어 애들이 없나? 사실 여러분들 이 카메라로 여기 보면 체력차거든요? 이 엄청난 꿀팁. 예. 자 이거 CCTV 위치는 근데 진짜 좋다. 자 에메랄드에 접근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한 번씩 봐줘야 뭐야? 돼 이거. 맞아. 자 나왔다. 오른쪽. 어? 오케이 오른쪽. 얘 나오고 저 뒤에 쪽 하나 나오고. 그러면 돈 빨리 모으는데 700만원만 벌면 바주카포 나오고 바주카포 나오면 애들 바로 죽일 수 있죠? 그냥 오케이. 애들이 시간 지나면 나오게 돼있어. 맞아. 어 나오게 돼있어. 나나가 원래 여기 태어나는데 저기까지 올라간 거였구나.
그게 웬 줄 알아? 사람을 본 거야. 사람을 보면 거기까지 올라가? 그런 거 같아. 예. 네. 반전으로 얘네들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어디? 자 지금부터 케이스 있습니다. 뜨자마자 에메랄드를 캐가려는 심포가 있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맞아 안, 어 1층도 한번 둘러보고 한 바퀴 돌아. 그리 깨진 데 없나? 돼. 없어 없어. 자 화염방세 바주카포 귀연선을 냈고 피치하고 가야겠어. 자 와 에메랄드 이거 지금 잘 봐야 된다 리타님. 응.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금 있고, 다이아 있고. 자. 자식들. 어, 나나 나왔다. 역시 지금 타이밍에 나올 때 됐지. 그냥 나나 그냥 죽으세요. 아니, 삐삐가 이렇게 잠잠하다고? 얼마나 깊이 파고 있는 거야? 다들 그냥 깊이 들어가서 안 죽는다는 마인드로 지금 존버하고 있어. 아니면 나 오늘 상점 가는 길에다 함정 깔아놓고 있을 수도 있어. 어 그니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서 탱탱볼 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 만약에 함정 했다 그럼 바로 바닥 캐. 그럼 돼. 바닥을 바로 캐. 형님 너블 형이랑 중혁 형이 5,000원씩 줄 테니까 너블 유튜브 중력 유튜브 구독하고 가서 죽어주래요. 개쩌네. 그리고 죽어... 끝나고 회의가 잡히면 자기들 탓이 아니래요. 빨리 혼내주세요 가서. 미쳤네. 빨리 어. 혼내주세요. 지금 더러운 작다 지금 더러운 짓거리 하고 있어. 그래서 현금부터 달라고 했더니 안 준대요. 야 애들 어딨어. 내가 죽여줄게. 꼭 죽였대요. 내가 죽여줄게. 어딘지 모르죠. 어딘지 네가 찾아내야지. 제가 알았으면은 제가 진작에 뚝배기 깼겠죠. 두더지 발가락으로. 너가 죽인다고? 네. 개쩌네. 네 아버님 아니면 저한테 무기를 하나 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두더지한테? 네 제가 두더지가 아니라 제가 사냥꾼이 한번 돼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어치지마. 아니 봐봐요 아버님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땅도 캘 수 있고 몬스터 잡을 수 있어요. 리타님을 죽이고 저를 사냥꾼으로 고용을 하면은 닥쳐 개꿀이에요. 리타님이 저는 그럼 땅을 캘 수 있는 사냥 봐봐요 아버님 잘 생각해봐요. 저는 땅을 캘 수 있는 사냥꾼이에요. 개사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리타님 듣고 있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리타님 귀 닫고 있어봐요. 듣고 귀 닫고 있어봐요. 다 늘었어 멍청아. 안 들린대 그 좋지 않아요 이거? 어 안 좋아. 구미가 땡기면은 리타님 바로 죽인 다음에 저한테 그 헌팅 나이프 주시면은 바로 제가 땅굴 팔 수 있는 사냥꾼으로 전직하겠습니다. 뭐야 나 돈 왜 이렇게 많아? 전직하겠습니다. 뭐야? 형 제가 방금 들은 대로 보지 그대로 아버님한테 통화했더니 끝나고 회의하세요. 어? 네. 내가 네 통화 소리 듣고 있었어. 까비. 여보세요 아버님. 어. 목사가 한 얘기는 저랑 진짜 1도 관련이 없어요. 야 설마 쟤 삐삐 키고 말해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 너네까지 다 들었지 방금 목사 말한 거. 아니요 와가지고 뭐 얘기한 거 같다고 하던데? 아 다 들었어요! 네. 미쳤네 너네 팔아먹던데 자기가 죽이겠다고 무기 달라고? 아 뭐야 다른 얘기였네. 아하 아 너 유튜브? 어? 그 얘기도 했어. 아니 근데 아버님 어어 아니 근데 아버님 어 뭐야 아니, 지금 역대급으로 사냥꾼이 두더지를 못 잡는 거 알아요?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네. 우리 바주카포 벌써 맞췄어. 아하 바주카 있는 척 그렇게 하면 인정? 자 아 바... 근데 내가 통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다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잠깐 나 삐삐 끊어. 지금 다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절대 지각비를 안 내겠다 네가 돈을 내도 난 안 뒤지겠다 이런 마인드로다가 그냥 지하 제일 끝에서 그냥 다 돌아다니고 있어. 아 나 아, 바둑카포 맞춰가지고 이제 죽이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아버님. 어어 그래서 전 이제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한 거야. 어 무슨 제안 진짜. 일자로 그냥 도 센터에서 파고 이제 그냥 센터에서 그냥 들어가는 길로 있으면 다 있단 말이야. 아버님이 원하는 장소에 내가 몇 명을 데려다 줄 수도 있어. 아 너가?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진짜로. 응. 그러면 아유. 이제 어떻게 봐봐. 제일 첫 번째 간신배가 쓰레기. 하지만 두 번째 간신배는 믿어야 돼. 맞지 아거든. 머싸를 죽이자. 머싸는 어차피 죽일 거야. 어? 어 되게 그 당연하게. 누구래요? 다른 애들이 와.
어, 아원이 그럼 내 힌트를 줄게. 너부리는 Y33에서만 있어. Y33? 아, 아원이 Y33에 돌아다니면 너부리 있다. 그 탱탱볼 들고 가 그냥 돌아다니면 바로 죽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냥 아, 지금 바둑 갖고 총알 그냥 미친 짓 사야지. 야, 딱 봐도 중요한 게 아원이한테 다 얘기했네. 막 들어가다 중요 네가 얘기하고 왔구나. 나 아니야. 미친놈인데 중력이. 뭐가 나 와이크 키고 있었어. 멀리 얘기. Y33 다 불었어. 누가? 모르겠어. 와이, 너잖아. 이거 베드락 깨면은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나라고? 어. 왼쪽으로 와. 너 계속 여기에 있었니? 어. 어. 어 그래?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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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여기 여기 여기. 에메랄드 안 지키고 여기, 있네. 저 빨리 지키러 가.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어. 여기로 들어가. 사다리 있어야 돼. 낙사당할라. 겁나 높아. 이래서 탱탱볼이 필요했죠? 그 떨어질 때 받아들이고 탱탱볼 누르면 낙사 안 당해? 와 이거 어두워. 잠깐만. 횃불. 그 횃불 횃불. 에메랄드 지키는 중. 14. 그 악어 유튜브에 제대로 나와야 돼. 편집돼서 영상으로. 이제 재밌어야 돼. 재미가 없으면 안 돼. 알겠지? 아 근데 수인님 그 남의 돈 그 공짜로 먹기가 원래 어려운 거야. 아 근데 수인님 이미 하는 시점에서 아 오케이 재미 없어도 돼. 한번 해봐 그러면. 고요하구만. 중형 유튜브와 너블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죽어. 어디 상관. 어디? 아니야 지금 리타 맞았어. 리타 나 아고님만 나야 돼! 나 리타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줘. 한번 얘기해. 리타 나 아고님만 나야 돼! 시범삼아 리타한테 한번 얘기해줘. 6월 20일 너브라 생일 축하하고 중년 유튜브 구독하기. 언니 뿔 야! 아고님 아고님 아고님만 나야 돼! 지금 아고님만 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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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삐삐를 껐냐? 아니 못하고 죽으면 삐삐 안 껐다! 니가 로켓부트다 이 멍청아! 야 아군이 만나야 돼! 아군이 만나야 돼! 아군이 만나야 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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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맞 줘보세요 딩동댕동 도시락 솔 밤이래